아, 웃고 있네. 웃고 있잖아. 마인부 같다, 마인부. 한마디 하시죠. 그래, 안 넣었다. 돼지 발굴하는 것 같다. 그쵸? 이거 안 좋아해. 오이씨, 움직인다. 오.
웬만한 한국은 먹을 것 같아요. 맛있어? 여자야 되는데 이거 가오링비 떨어지게나 그래 간 가도 말해? 너 그냥 떴네 이것은 착한 말, 이것은 진한 말. 이거를 예예. 네. 어마어마하던 가오리를 쪄왔습니다. 거의 양념반 간장반으로 쪄봤는데 뭐 쟁반 하나 가르쳤어. 어차피 혼자는 다 못 먹을 거 알긴 하는데 일단 먼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살. 갱김이 찐맛이네. 부찬데 그냥 식사 반찬용으로는 딱 괜찮겠네. 간?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간. 아우. 이게 기존에 다른 간들보다 더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요. 그냥 막 엄청 부드러운데 나는 못 먹었어. 이게 염통인가? 뭔지 모르고 왔는데 그냥 생선 찐 맛이에요 그냥. 맨 처음에 5만원이라길래 아 가격 좀 세네 했는데 이 정도 크기였잖아.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냥 한 마리 해놓고 먹을 정도로는 그 정도 값어치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맛있게 잘 먹었고 이거 나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맛있는 거예요 원래? 맛있어. 네? 네. 먹어요 가서? 너무 쫀득해. 살하고 양념하고 어우러져갖고 닭고기 같지 않아? 닭고기 같어? 진짜 닭고기 같다. 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살이 언니 먹어봐. 가영아! 네? 복순아! 네? 너무 좋은데 맛있어. 나 봤다. 나 빨리 가야 돼. 큰일이 되게 크네. 알려줘. 뭐 원주민들이요? 이거 뭐 가오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온 가족 다 먹는 닭고기요? 닭고기 맛있나? 이제 코가 좀 간 조금 지금. 아 소스가 맛있어서 맛있어. 맞아. 이건 뭐야? 저거 드리고도 요것도 이만큼 남았어. 요거 잡숴봐. 가오리 잡숴봐. 이따 먹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대요. 쫄깃하니 맛있대요. 에 가오리 잡숴. 이거 봐, 이거 봐. 그렇지. 그런데? 응. 닭고기 같다니까 진짜. 이거
한 마리 잡으니까 야, 다 먹는다, 다 먹어. 아, 이렇게 가오리 갖다가 먹어봤는데 뭐 한 마리 잡으니까 요거 갖다가 저희 방포 식구들 다 먹었어. 어마어마한 녀석. 볼 때는 솔직히 좀 귀엽고 그러고 했는데 막상 먹으니까 맛있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우리처럼 인원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 너무 커가지고 요만했던 것 같은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감이 뭐 쫄깃쫄깃하고 닭고기 같고 진짜 맛있으니까. 아무튼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